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.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. Good tidings for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. O 이게 아마 피넛버터 같아요. 그릇이 작아. 저 아이스크림 스쿱이 없어가지고. 오! 대박. 딱이다, 딱이야. 짜잔. 완성.
여러분, 제가 방 구조를 조금 바꿨어요. 컴퓨터 방을.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저의 컴퓨터 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네, 일단 이쪽은 컴퓨터가 한 대, 그리고 왼쪽에서 두대 있는데, 이쪽은 좀 정리를 안 해놔가지고, 컴퓨터로 영상 편집도 하고, 뭐 나머지 업무도 보고 사진 작업도 하는 그런 공간인데요. 제가 막 눈에 튀는 색상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래가지고 다 하얀색으로만 이렇게 다 맞춰봤어요. 모니터도 하얀색, 키보드, 마우스, 스피커 이런 거다 하얀색으로 그대로 맞춰봐서 조금 그래서 깔끔한 그런 책상 작업 공간을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. 그리고 그 옆에는 저의 몬스테라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엄청 작았을 때 데리고 온 건데 물만 줘도 엄청 쑥쑥 잘 크더라고요. 그리고 방 안에다가 식물을 두니까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밖에도 몇개 냅뒀는데 일단 방에는 이 몬스테라만 냅뒀고요. 여기 위에는 그냥 빈 공간이 너무 허전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엽서들을 몇개 붙여놨어요. 좀 아무 색깔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색깔이 조금 붙어있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약간 제가 음식 만들고 사진으로 남기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 공간에서 사진을 많이 찍는데요. 원목 가구랑 이렇게 레이스 천을 덧대 놓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저번에 동대문에 놀러 갔을 때 그냥 좀싼 가격에 네, 한 마를 떼어서 그냥 이렇게 툭 올렸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위에는 별거 없어요. 그냥 그때그때 좀 음식과 어울리는 소품들로 올려서 사진을 찍는 편이고요. 그래서 요런 책 같은 경우도 약간 인스타스럽고 약간 좀 감성적인 사진을 연출하기에는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요거는 그냥 디퓨저? 요건 전구인데요. 전구가 없어요. 그냥 허세용입니다. 그래서 약간 인테리어 효과로만 생각을 해서 네, 놔봤습니다. 그래도 얘도 걸쳐서 찍으면 굉장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그 밑으론 체중계. 제 브이로그 앞부분에 체중되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요 체중계를 이용을 해서 그 촬영을 하고 있고요. 그 위에는 네, 요새는 여행을 가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그냥 집에서 시간 있을 때 가끔 읽으면은 재미있는 책들만 몇개 꺼내서 이렇게 얹어놨어요. 바로바로 읽을 수 있게.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오늘은 이 바람만 느껴줘라는 책인데요. 그냥 세계여행하면서 갔다 왔던 에세이로 적은 그런 책인데 제가 이거는 작가분도 만나서 이렇게 사인도 받아왔어요. 그 위칸에는 이런 음식 사진 찍을 때 같이 배치할 만한 그런 천대를 같이 냅뒀는데요. 그냥 찍는 것보다 이런 거를 좀 같이 냅두면은 사진이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뭐 체크무늬, 뭐 아니면 이런 줄무늬, 아니면 그냥 이런 단색. 개수가 많지는 않은데, 일단 이런 것들 이용해서 사진을 찍고 있고, 이 친구도 제 브이로그 영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사진에 가장 좀 많이 등장을 하는 좋아 친구죠. 그 위에는 사실 뭘 놔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것들만 냅뒀는데, 요거는 제가 여행 갔을 때 데려온 친구들입니다. 그냥 심심해서 유튜브 얹혀보니까 나름 귀엽더라고요. 냅뒀고,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집에서 촬영할 때 사용을 하는 미니 삼각대예요. 마음대로 구부려지기도 하고 아주 편하게 쓰고 있는 친구입니다. 제가 지금 요거트 만드는 영상을 좀 모아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영상도 그때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이번 영상도 좀,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